미칠 것 같아요. 머릿속이 벌집 쑤신 것처럼 밍밍거려요. 약이라도 먹고 잠 좀 청해보겠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오빠가 개똥이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친형제처럼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자식처럼 보살펴줬는데 배엄망덕도 이런 배엄망덕이 없어요. 여보, 진정해. 인숙 언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환이가 오빠 아들이래요. 오빠 아들. 우리 죽은 오빠 아들이요. 오빠가 핏줄을 남겼던 거라고요. 당신 충격 컸다는 거 마음 굳게 먹어야 돼. 당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준보가, 이럴 때 난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이 상황에서도 내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 아니, 여보, 어딜 가려고 그래? 용서 못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개똥이도 인숙 언니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두 사람 보고 따져봐야겠어요. 우리 오빠한테 부끄럽지 않았는지, 지환이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고 웃고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여보, 이런다고 도움이 안 돼. 우선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 물어봐야겠어요. 살면서 우리 오빠가 눈에 밟히지 않았는지. 재경아! 이거 나요! 이거 나요! 두 사람 얼굴을 봐야겠다고요! 뻔뻔스러운 얼굴을 봐야겠다고요! 아, 제발 좀 진정해.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신세가 됐는데요? 이게 다 개똥이 때문이에요. 개똥이가 우리 오빠를 죽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니 지환이가 오빠 아들인 것만 알았어도 우리 친정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건재했을 거고 평강 양주장도 건재했을 거예요. 나한테 모든 걸 빼앗아간 건 개똥이에요. 개똥이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진정을 해요. 내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데. 여보, 여보. 사실은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효진아, 많이 혼란스러울 줄 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자신들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할 때야. 마지막까지 힘이 돼주는 건 가족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켜드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두려워하지 말자.
잠을 설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잘 잤어요. 혜준이가 마음을 정한 듯 싶다. 그러니까 애비도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좀 지켜보자. 저, 혜준이가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눈치가 그랬어. 안타깝고 안 됐지만 뭐 도리 없지 않냐.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얼굴 앉아라. 왜 그러고 있었어? 앉아. 아이고, 오늘 아침에 왜들 이렇게 다 지운들이 없어 그래. 어여 먹자. 응. 네, 잘 먹겠습니다. 검사 나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 그건 네가 알아서 먹겠노. 돈도 안 들 낀데. 요즘 엄마 한숨 쉬는 소리에 귀가 간지러워서 그래. 좀 압시다. 아, 형이라며. 아, 형이니까 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놔두고. 자, 너는 너한테 딱 어울린 여자를 데리고 온다. 미호처럼 싹싹하고 바지런한 여자면 더 바랄 것도 없다, 아이가. 미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미호가 어때서? 네가 좀만 변변하면 내 삼아 미호 며느리 삼고 싶다. 아이고, 우리 이옥재 여사님 꿈도 야무지십니다. 미호 눈이 얼마나 높은데 며느리를 삼아요. 네가 좀만 변변하면 와 못 삼아. 됐고, 검사 나리 얘기를 해봐요.